지우쌤. 네?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영화 같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는데요. 아, 그거 잔상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제가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같이 가시죠. 오늘의 주제는 시각적 놀이기구,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관 체험교실 현우쌤. 조수 지우쌤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는 그림, 시각적 놀이기구인 페나키스토스코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우쌤, 페나키스토스코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원리가 있죠? 네, 바로 잔상효과입니다. 잔상효과가 뭐죠? 잔상효과는 보이던 대상이 사라져도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해서 눈에 잠시 동안 남아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딱 물체를 봤을 때 뇌에서 감지하는 데 시간이 0.03초 정도 걸린대요.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다른 것을 보면 잔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림에 적용하면 잔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아마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 책 모서리에 사람 그림 그려놓고 동작을 조금씩 다르게 그린 다음에 책장을 휘리릭 빠르게 넘기면 그림이 생동하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역시 잔상효과를 이용한 페나키스토스코프입니다. 현우쌤, 잔상효과는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된 것 같고요. 페나키스토스코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페나키스토스코프는 원판에 연속된 동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잔상효과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판 위에 그림을 거울에 비추고 이 원판을 돌리면서 가장자리에 뚫려 있는 홈을 통해서 그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볼까요? 그림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장면마다 다른 그림이 연출되고 있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기대되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만들어볼게요. 준비물 중에서 좀 날카로운 것들, 송곳이나 압정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틈새까지 잘라줬다면 가운데에 압정을 이제 나무에 박아주면 되는데 이때 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 송곳으로 구멍을 한번 뚫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압정으로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 중요한 점이 우리가 이 사이로 틈새로 돌아가는 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에 압정을 가장 위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연결을 할 때는 조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틈새로 그림을 연결해서 애니메이션처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다면 앞에 거울을 세워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우쌤이랑 저는 둘이니까 서로 마주보고 이걸 네. 돌리면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돌려주세요. 네. 오! 오, 달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해요. 페나키스토스코프. 정지된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변하는 걸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땠어요? 정말 신기했고 생소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체험하면서 내내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대체 어떤 원리로 멈춰있는 그림이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이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잔상효과의 원리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건데요. 이 회전판 뒷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말이 이 틈 사이에 눈을 가까이 가져가고 거울을 비추고 또 회전판을 돌렸을 때 회전판 틈이 내 눈앞에 딱 왔을 때 그때만 검은색 말이 보이거든요. 이 말 그림이 반복해서 잔상으로 남고
이어지고 움직여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잔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연속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그림이 순간순간 보이기 때문에 이 영화와 같은 생동감 있는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 페나키스토스코프를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나만의 애니메이션 우리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체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